네,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기 추도식이 봉화마을에서 열립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봉화마을에 모두 모일 예정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지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당정 총출동의 모습을 보여주며 통합의 의미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직접 추도식에 참석하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등 범야권 인사들이 총집결합니다.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을 통해 지방선거 판세를 뒤집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선대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영남 지역에서 텃밭 표심을 다집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내세우며 여당으로서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돈독해지고 이번에는 일본 가기 전에 한국을 먼저 왔습니다. 민주당 박지현 위원장은 격전지인 경기 등 수도권을 집중 공략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마추어라며 유능한 일꾼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를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안보에도 아마추어, 외교에도 아마추어입니다. 민생에도 아마추어인 것은 보나마나 뻔한 일입니다.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오늘 밤 TV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고 경남과 대구에서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섭니다. SBS 이현영입니다.